하나님 아들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변하는데 귀한 지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수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은 박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오순절 날 오늘 바로 그 강림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저 실사했어요. 그 1번 120번에서 비둘기가 이제 120마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한 걸 출연했고 성경들을 이렇게 보여 이게 쭉 써놓았어요. 뭐 카메라로 찍어다가 집에 가서 성경을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어까지 이렇게 써서 해주었고요. 정말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 그 성령이 왜 왕권으로 오셨는지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권으로 오신 여러분들 왜 성령이 왕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아니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지 어떻게 하나님만 왕이지. 아닙니다. 성삼일체는 하나같이 왕이십니다. 오늘 알고 싶은 사람 마음에 알고 싶은 사람 마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분은 한 분입니다. 둘이 될 수 없고 나눌 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분입니다. 아버지고 왕님은 여러분 아들도 왕이고 여러분 본령인 성령도 왕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왕으로 오는 왕권을 갖고 온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 400 여러분들 400년 전에 뭐라고 예언을 하는지 스가랴서 14장 9절 보세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구약 때는 이 율법 시대는 77절이라고 했다. 77절. 그 77이 49 에다 하나 보태면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7절을 구약에도 드렸던 거예요. 그걸 뭘 기념해서 앞으로 오실 오순절 날 여러분들 성령 강림일을 77절로 구약에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부터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 거 봐봐요.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 천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대 시작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냐? 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가 될 것이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홀로 하나가 돼서 왕이 된다 이 말에 따라 왕 왕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아버지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홀로 하나가 되고 또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서 바로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그들 각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할 것이다. 할렐루야. 깨달으라 마음에 그렇게 예언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또 요엘 선지자도 이제 예언을 하죠.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타락방 이전에는요 이방인에게는 단 한 사람도 성령을 감화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어떤 이제는 만민에게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은요 알아야 돼요. 괜히 막 교회 화가 관전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알아야 되죠. 시작 그 후에 크게 시작 그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시작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 자 우리 이방인의 기뻐야 안 기뻐요? 그 전까지는요 오순절 마가다락 정부 전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성령을 감동을 시켰던 거야.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도 준다? 만민에게 준다. 그럼 우리 이방인은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바라. 이제 장례 예언도 한다. 시작. 너희 늙은이들은 꿈도 꿀 것이다. 성령 받으면 꿈도 꿉니다.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도 봅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 믿은 건 최초로 거듭난 게 전 뭐냐, 빛의 환상을 본 사람.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이제 목사님한테 풍회를 참여했다가, 아, 풍회를 목사님이 보통 길게 2시간 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목사님 한 30분을 시킵니다. 풍회 끝나면. 아, 그런데 죄어하고 기도 들어갔는데 저는요 그전까지는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게 노란 빛이 비어오는데 환상이요. 손을 막 흔들어 보고 옆 사람을 해도 아무 관계 없어. 근데 한참 30분 기도하고 또 교인들이 빠져나가려면 30분 걸려요. 뭐 교인이 한 뭐 4,000명, 5,000명이 빠져나가려면 문이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설교가 그렇게 돼서. 근데 아, 한 시간을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때 저는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저 사울이 여러분들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될 정도면 빛의 환상을 다메섹에서 보고 그가 고꾸라진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거야.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줄 때 여러분들 남자에게만 줬던 거야. 나 남자, 여자는 거의 성령의 감화력을 가진 사람이 뭐 나와봤자 에스터 하나, 그렇죠? 드보라 하나. 그 나머지는요 여자들은 성령의 감화력을 구약에 가진 적이 없어. 다 남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종과 여종, 그게 여자까지도 혜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만민 이방인에게도 오순절날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이름을 하나가 돼서 그 영혼 속으로 오고,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이제 여 남자에게만 부어주던 성령을 이제는 누구에게? 아이고 기쁜 소식. 아니 여자들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여자들은요 성령을 못 받아 감화력이 없어서 구약에. 해봤자 몇 명? 드보라, 에스터 이런 사람 몇 명. 그것도 남편 보자 하다가 감동된 거지 여자에게는 그런 감화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되면 만민에게도 할례야. 기쁜 소식이 안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남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이건 귀한 일이야 안 귀한 일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예언을 했지만 성령 오는 날도 예언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는 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령님 오는 날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 날도 중요하고 성령님 강림하신 날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우리 이방인한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축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축제해야 됩니다. 가장 큰 축제. 우리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가 되는 자격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도요 절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도요 절대로 성령을 조르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성령을 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초월해서 이런 줄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함께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 히브리서 잡아, 히브리서 잘 봐봐요.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비밀을 좀 가르쳐주면 좀 아멘도 좀 하시고 뭔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부부싸움으로 왔는지 애들하고 싸움으로 왔는지 다 우거지성으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이 깊은 날 저렇게 까달 사람 마음에
게다 사람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하나님도 누구도 하나님도 시작 표적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셔. 봐봐요. 하나님도요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할 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해가시 마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도 성령을 저러지 않는다 이 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봐봐요. 10장 38절 참 귀한 얘기죠. 시작.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봐봐요. 봐요. 예수님도 에?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항상 함께하는 거 믿으시면 왜 하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이러면 성령이 왕이면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왕권을 가졌다는 거. 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뭘 가지고 계시다? 왕권. 절대 주권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이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르러시는데 분명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걸 성취하시고 성령은 그걸 보증하시고 여러분들 보증하시고 여러분들 변화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 사람아 이러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성령은 이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그날에는 여러분들 그 이름도 하나가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령 받는 사람들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 봐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도 아버지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성령 이름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12절. 자 보세요. 시작. 저희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자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부유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여러분들 예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는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여러분 이 성령은 여러분들 누구?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와? 예수 이름으로 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누구 이름으로 온지 성령이. 자 보세요. 14장 26절을 보면 정말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와요 성령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그렇죠. 원래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는데 그 아들에게 여러분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해서 안 해서요. 그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날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홀로 하나가 돼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요 사람 속으로 그래서 성신이라고 합니다. 성신 구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신이라고 여호와의 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고 했지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성령이라 성신이라 신이라고 했어. 그죠? 신이 가마 감다 가마 가를 지키는 거야. 사람 속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사람 속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모세에게 아니면 이사에게 선지자에게 그냥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당시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 한번 그럼 이사야 선지자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에 여러분도 예수 일을 한다고 그랬어. 이사야에서 11장 아니 11장 1절부터 시작. 이제 주에서 한 성함 그 밖에서 한 가지가 이사야의 아버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호치와 총명의 신이 뭐라 겠느냐 치여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시리. 예수님이 관광에서 성령받을 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3년 동안 나사에서 자라다 요한강에 와서 보세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고 하늘 성령이 이들에게 가시고 찾기 위해 임하더니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 내 사랑하는 뜨리오 애 기뻐하는 자라 하시다. 봐요 이 말씀이 성취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도 의원이고 만민이 남자 여자가 없는 성령들부터 요엘서에 아임스카리아 14장 9절에 의원이 계산되어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은 그게 성취고 이루는 것을 나려 그 예수님이 성령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것을 안나세요 받았던 성령이 그대만이도 예수님이 부활한 직전이기 때문에 위에 임하는 겁니다. 사람 속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서 감화역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가 말씀을 들으면 안 들어요. 이사야 60장 1절 보면 다 우리가 무식한 거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성경 다 얘기해 놔야 되며 그게 우리 교훈이 배워야 되며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 이제부터 너희 후손 구원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 내 위에 나의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여러분들 40일이 지나가 성체를 만든 온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 내가는 우리 영혼 속으로 각 사람의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온전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 아이는 성령이 그죠? 감화 감동을 시켜서 말씀을 받은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속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신이라고 쓰는 거야. 성신 이것은 그것도 강의 성신이라는 말도 안 쓰고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성신이라는 말을 썼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 따라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라 하였거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신이라는 말씀 받으면 신이다. 신이 한 마음도 받아서 감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요. 그걸 이해해 보세요. 이걸 32,500가지를 선지자들이 그렇게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성령에 관한 예수 믿는 자들에 관한 예언을 3만 2천 역시 그건 예수에 관한 건 3만 2,500가지고 인간이 지킬 거는 6만 가지의 계명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깨달은 사람은 아니 이런 걸 잘 가르쳐주면 감사해 안 감사해요? 세상 가면 돈 버는 얘기만 하지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세상은요 교회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다 위에 있는 그래서 성령은 다 위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더 그럼 봐요. 그럼 예수님 직전에 누가 여러분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여러분들 2장 25절 자 감동으로 자 이게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차이가 뭐냐면요 미국 백인들은 이런 성경을 한번 던져주죠. 그리고 읽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은요 930번 외침을 받아갖고 이놈도 있으면 들었고 저놈도 있으면 들었고 이게 믿어지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퀴즈를 떠들어주면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 오 마이 갓 해가면서 눈물 툭툭툭툭 떨어뜨려. 그렇게 순수해 미국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저 목사님이 제 머리가 계산하고 의심만 터고 들어가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하여튼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제발 좀 믿을 사람 마음에 읽어봐요. 울어가면서 한번 읽어봐요. 오늘 안에 눈물 안 날 침이라도 묻혀가지고 그냥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어디에 계셨어요? 위에 두지 못 놓은 거예요. 그냥 감화력을 주는 거예요.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자기가 칼로 찔러도 안 죽고 누가 와서 때려도 안 죽고. 그렇죠? 절대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누구야? 시몬에게. 스가랴 14, 여러분들 시스기야가 여러분들 자기가 13년 만에 죽고 싶어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 그분은 15년이 돼야 죽어. 왜? 15년을 생명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우리 김 권사님도 100세까지, 아니 90세까지는 안 죽어.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타살도 안 되고 자기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누구 지시예요? 봐봐요, 시몬이. 그다 읽어봐요.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 아유, 왜 또 넘어가요.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아니라 메시아. 시작. 보기를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감동. 여기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 나오죠.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하랴. 안 해온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못 죽는 거예요. 못 복을 못 죽는 거예요. 이런 지시를 좀 받을 사람아. 아니 나도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못 보고는 죽고 싶어도 본인이 자살도 안 되고 타살도 안 되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죽을 것도. 우리도 이렇게 장래일을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시스기야 왕이 그냥 옷 벗고 보고 이제 죽겠어. 병 죽을 병이 들어갔거나 죽겠습니다 하고 막 벽에 대고 아이고 땜누고 울고 이거 왕이 죽으려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그래갖고 막 옷을 벗고 왜 해피라면 나를 죽을 병을 들어 죽게 만듭니다 하고 하루 종일 빨기 벗고 앉아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응답을 안 주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비자 하나를 불러서 물어봐라. 빨리 가서 정말 이사야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과연 얼마나 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갔어요. 비자가 가서 이사야한테 물어봐. 야, 저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살려준다고 한다. 가서 전해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서 전해줘서 여러분 15년을 이사야 왕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13년 만에 죽어야 안 죽어요? 딱 15년 돼야 죽어. 이렇게 성령의 감화력, 성령의 감동이 지금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감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모든 걸 성경 66권을 기록한 분이야. 통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구약대 사람과 신약대 사람은 천지만지 차이입니다. 아이고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우린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백성.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여러분들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냅니다. 말 안 들으면요. 근데 아들은 안 쫓겨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깨달으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 구약 때 성령의 감동인 것이지 신약 때는 여러분 아예 내 속에 와서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한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도 어디에서? 저 구만리당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인정할 사람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 너희 속에 계심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 왔느니라.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으로 오는 겁니다. 그전엔 사람 속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감화 감동시키고 감동을 시켰다 뜹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분 악신이 부릴 때는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잡을 때는 선한 일을 해요. 그리고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다라 뺑오시는 성령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면 저 성전이 중요하니라. 네 육체가 네 육체는 성소가 되고 네 영혼은 내 지성소가 된다. 할렐루야. 네 영혼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돼있어. 그래서 그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절대로 안 옵니다. 누구를 통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야 오지 아들 통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참 우리는 이렇게 망고의 진리를 제껴놓고 왜 세상 말을 하는지 난 강단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작. 내가 크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라. 자, 예수님이 누구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뭔지 알아요? 구약에는 감화 감동시키고 같은 성령이지만 떴지만은요 신약에는 내 속으로 오십니다. 나는 내 속으로 와서 바로 누구로 오냐? 예수를 변호, 다 변호, 변호사, 보혜사라는 건 변호사, 다 변호사, 경호원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로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구해서 줘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절대 오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와요? 아들이 보내줘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께 예수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 구해서 그 성령을 보내. 시작. 17절 읽어봐요. 그래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 한 번은 언제까지 함께해요? 영원토록. 그 다음에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아예 우리 속으로. 우리 속. 구약에는 속에 와서 안 왔어요? 안 왔죠. 이제 여러분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순절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인류의 그들 부활하셔서 보좌에 영광의 보좌를 들어 심판주가 된 건 대단한 건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에게 기쁜 날 축제할 날이 언제냐?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올라서 심판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120문도가 최초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로 성령을 아버지께 보내서 열흘 만에 120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날인 거예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점점 한 명에서 120명이 맺는데 거기에서 12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이제 유태인들 이스라엘 교회로 5만 명까지 목회를 했어요. 베드로가 일대 담임 목사인 야고보와 순교를 당했고요. 갈로목을 잘랐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2대 목사로 가서 5만 명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5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5만 명이 믿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방인 구원을, 이 만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바로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먼저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읽어봐요. 우리 속으로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18절을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시작 내가 크게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 세상 사람 절대 못 봐요. 시작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함께 살겠으며. 여러분도 열흘 만에 다시 그분은 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드디어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오면 블랙박스 들고 한국으로 오면 미국의 한국당이 오는 거야.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으로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왕권이신 그분이 왔습니다. 왕입니다. 깨달 사람 아멘. 그래서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거 인정할 사람아,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칠칠절, 칠칠이 49, 하루 더 플러스 50일 만에 그 구약 때 그 1500년 동안 칠칠절을 지내던 그것이 드디어 여러분들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칠칠절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씩 꼭 칠칠절 그들은 예배를 오순절 날도 기념했고 유월절도 기념을 했고 기념을 했어요. 1500년 동안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요. 정말 교회 행사도 중요합니다. 아니 세상 행사는 꼭 참석하면서 이 주일, 주님의 행사날은 칠칠절에 오순절에 참여를 안 하려고. 또 부활절은 또 내둥 안 다니다도 참여한다니까.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인간의 입장은 오순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여,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보좌의 영광의 보좌로 심판주가 되는 걸,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죠. 그분이 심판주가 돼서 정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바로 법을 주고 부활성자, 그럼 믿는 자는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세례를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에 얘기해 놨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세례 받으러 여러분들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이미 주님이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으로 이끌려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일을 하셨고 또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 보고 봐봐요. 예수님도요 절대로 혼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고 가서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끌려서 이끌려. 우리도요 성령이 이끌어야 돼요. 어? 막 이끌어야 되고 몰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나갔어요. 성령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봐요. 마가복음 1장 12절 시작. 성령이 크게 읽어야 되거나 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버렸어. 가기 싫어도 그냥 소몰듯이 몰아내서 이끌리기도 하고 안 나갈래야 안 살고. 우리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안 갈래야 안 갈 때, 이번에 부흥회가 저는 일곱 교회가 어제 타닥타닥타닥 메시지 되고 와.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 부흥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일곱 교회. 그런데 다 텔레비 보고 다 취소가 돼. 딱딱 문자가 와요. 미안하니까 문자로만 보내. 전화도 안 하고. 그래 너희 믿음이 그런 거. 그래 나 기도 내가 왜 이래. 그러면 내가 또 책을 몇 권 더 만들지 가지고. 아,
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내가 책을 100권을 만들어야겠다 하죠. 결심해버렸어요. 잘 됐다. 근데 이번에 또 28일 날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비종진 목사 연락 와서, 아이고 목사 이거 우리가 단체가 기독교 단체 최고 큰 단체인데 이거 위기 기부협에서 이거 소문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우리 8월 20일 날 하세요. 그 대신 이틀어제 뭐라고요? 아이고 하루 더 얻어서 하려고. 그래서 이틀어자 8월 20날 21일 날 이틀을 우리 정말 저 뭐 다 그때는 수련회도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부흥사들 모여갖고 여기서 아주 하룻밤 저 호텔들 자고 돈은 자기네가 내고 밥은 우리가 먹여주고 합의를 그렇게 봤어요. 밥만 먹여주는 조건이고 나머지 돈은 호텔비는 자기네가 내겠다. 그럼 뭐 봉사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8월 20날 21일 날 우리가 이제 봉사들이 전체 다 모여서 이게 자꾸 막 압력을 뭐 TV가 나오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 그냥 몰아내야 되는데 이끌려야 되는데 광야로 막 몰아내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깨달은 사람 아멘. 깨달은 사람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분명히 누가복음 4장 14절 봐봐요.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 사실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월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봐봐요. 뭘로 가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이제 권세도 가졌고 이제 능력도 가서 하늘에 천군이 오면서 가서 갈릴리에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각가지 은사를 죽은 자를 살리고 왜 아멘이야? 이런 일을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신 여러분들 정말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럼 15장 26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럼 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를 보낸다. 시작. 내가 크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자, 성령이 뭐라고 왔어요? 사람들은 성령이 잘 사람들 먹고 잘 먹으면 편하라고 실하게 은사주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온 것은 누굴 증거로 왔어요?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야 돼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믿게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시키는 일을 하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라 신할 수가 없다고 이러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말해 12장 3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보혜사는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로 왔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준 목적이 뭐예요? 보혜사 이러면 예수를 변화하고 변증하는데 증거하는데 수단으로 방법으로 은사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변증하는데 그 은사들을 성령이 주는 겁니다. 그 권능도 그래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2절 자 우리 읽으면 12절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으면 이건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 시작. 내가 크게 이제 되거나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줘봤자 여기서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 백날을 얘기해줘봤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건 다 꽝이야. 너 저 꽝이라네 저기서. 그러나 저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전할 수 뿐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읽어봐요. 시작. 감당치 못하리라.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 누구 영광?
다 예수님의 지도에 아버지의 분수되기들 마냥 따라봐야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내 영광을 그렇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 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하신 말씀을 다 여러분들 그 말을 성령이 똑같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거예요. 막 내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 아닌 건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이해가세요? 근데 사람이 인간적인 걸 판단한 거 성경에 말씀이 없는 걸 말은 그건 예수 말한 게 아니야. 그건 인간이 말한 거지. 그거는 미혹당하는 거야. 깨달으라. 사람들 뭐 예언한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했었고 아, 우리 형수가 꼭 그래. 우리 형수가 응? 아이 목사님 나하고 형수가 좀 틀어진 게 뭐냐면 아니 오늘 요리 이러는데 미원을 넣지 말라고 했대 성령님. 고추장을 넣지 말라겠다. 그래 아주 고추장 넣지 말라, 미원 넣지 말라, 설탕 넣지 말라. 그러면 형님은 뭔만 먹어야 돼? 간장도 넣지 말라. 그냥 멀떡국 먹어야 돼. 이게 성령님이 그랬다고 하니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어디서 배워왔는지. 여러분들 목사 사모가 그러고 있으니 형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만 성령은 말하게 돼 있어요. 공간 복음에 기록된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뭐 농사 이렇게 져라 쌀 이렇게 져 그건 니들 알아서라 이거예요. 성령의 지시 없어도 다 농사 칠 수 있지 지혜로요. 혼적 수지면 다 배를 어떻게 농사 져라 한번 배를 바람 부르니까 몇 개 따줘라 이렇게 지시 안 해요 성령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말해놓은 말씀만 한다 이 말 하려야. 쉽게 말해 66권의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냐? 성령이라 이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읽어봐요. 그럼 아, 읽어봐요. 아, 더 한 절 더 읽어봐 한 절. 아, 충격 좀 받고 살아요. 한 절 더 읽어요. 시작 무릇 크게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자, 여러분 아버지 것이 예수님 거요?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것이 아니야. 100%님이 아니면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요. 그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한 것만 말하게 돼 있어. 그걸 초월해 버리면 성령님이 아닌 거야.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없는 걸 안 해요 저는요. 그래서 법대로 경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은 그건 미혹의 영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진리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진리의 성령은 누구만 예수님이 하신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걸 말한다? 이거는 짓거라 이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여러분들 역사하는 거야. 오늘서부터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러면 성령님 오직 진리 가운데 이룬다는 거, 말씀 가운데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6만 가지 계명과 3만 2,500 가지 말씀 이걸 전하, 이걸 가지고도 예수를 표현하고 표현지는데 평생하고도 못해. 깨달으라 마음에. 왜 딴 거 끌어다니냐 이 말이 뭐 때문에? 법대로 경제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법인 거지. 성경에 없는 건 법이 될 수가 없나. 깨달으라. 대한민국에 율법 전서에 없는 걸 갖다가 말하면 그건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전서만 있는 걸 가지고 판사와 검사나 변호사는 여러분 판사는 판결하고 검사는 죄를 만드는 거, 변호사는 그 안에서 변호하는 것이 없는 거 끌어다가 무슨 변호할 수 있어요? 미국법 끌어와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오직은 대한민국 율법으로 결정을 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걸 인정할 사람 마음에 깨달을 사람 마음에. 그게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성경에 없는 소리라면 이건 100% 미혹의 영이. 여러분 세상 한번 봐봐.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어디서 분별하는지 봐봐요. 자 한번 봐요. 그러면 요한일서 한번 봐봐. 요한일서 4장 바쁘니까 6절 참 시작. 우리는
그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는 자는 정말 우리를 말을 듣고 시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4절서부터 읽어봤구먼 4절서부터 그래야 이게 아주 제대로 알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으니 나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이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너를 세상 막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크십니다 무슨 세상 임금이 뭐 그거 봐자 세상 나라 임금뿐한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작 계속 읽어요 넘어가죠 왜 아니 그냥 넘겨 한 절 왜 기계가 엉켰나 시작 저희는 이게 똑같아 이건 이제 잘 들어 여기서부터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에 하면 봐봐요 세상 말을 한다 지금 이게 성령인 거 세상 말을 하고 있어 성경에 없는 건 세상 말 그거는 여러분들 세상 시작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들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시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그거는 성령이 아닌 겁니다 오직 진리만 말해야 돼 할렐루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누가 아버지가 말한 걸 아버지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말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말하는 건데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세상 말을 가지고서는 이걸 마치 진리의 영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분별할 사람 마음에 깨달을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세상 말을 우리가 응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우리 심판주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 세상 말로 끌어다 해야 돼 비유로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변증이 되리라면서입니다. 변호가 되리라면서입니다. 근데 세상법 끌어다 세상 말 끌어다 하면 그건 변증이 안 되는 거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율법적으로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변증을 해야 되지 저 일본법 갖다가 미국법 그러다면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변호 검사도 그 법에 의해서 재기소를 하는 거고 판사도 그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지 다른 거 그러다 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 사람 마음에 우리도 성경 66권에 6만 가지 계명의 말씀과 3만 2,500 가지 약속 말씀 성취되고 이루어진 이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변호하는데 여러분이 도구가 되시기 바라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이 오시면 정말 성령이 오시면 말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이 말한 거 그저 성령 예수님하고 함께 해서 항원했어 그때 당시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3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기간에 성령님이 함께 해서 안했어요 함께 했죠 또 특히 공생애 기간은 성령 임해서 안 임해서요 자 그러면 그때 다 들어서 안 들어서 성령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계신 아버지가 말하는 걸 예수님이 말하는 걸 성령님이 다 들어서 안 들었어요 다 듣고 계셨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면 바로 그걸 다 가르치고 한번 읽어봐요 그런 이제 마무리를 써서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면 저는요 이런 말씀을 어디 제가 따낸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으로 앉았으면요 인도를 해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딱딱딱 손구를 쳐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손구판에서 쫙 쳐고 이렇게 왜 저거 갖고 오느냐 이거 안 적어 갖고 올라와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 설교는요 그 대배 설교만큼은 원고를 제가 꼭 씁니다
딴 건 원고를 써본 적이 없어. 뭐 수요설교라도 부흥설교라도 원고 없이 합니다. 그러나 신학교는 반드시 원고이셔야 돼. 왜?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고를 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원고 30%. 여러분들 성령의 감화 감동 그때그때 줄 때 70%를 가지고 책은 30%에 불과합니다. 그 원고의 70%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더빙해서 성경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를 변호합니다. 이렇게 평생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깨달으라. 이런 것들이 진리 가운데는 인도하시는 이게 기록된 말씀이 이게 내 말이요 성령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아들이 말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말한 겁니다. 그분은 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 좌장하시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꼭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말할 것은 너희가 자 봐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뭘 말할까 염려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마태복음 10장 이미 12절에 주님이 얘기를 하죠. 10장 19절 뭐 19절서부터 보는 것보다 18절 16절서부터 봐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12제자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냥 무식했어요 다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이신문도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시작. 사람들이 삼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저희 회당에서 책지라. 뭐 이러면 너 유태인들 막 그냥 갖다 잡아다도 공회에 넘겨주고 막 갖다 출교시키고 때리고 그렇죠. 책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 당시 그런데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너희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임금 총독들 끌려가서 얼마나 그들이 사도들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열한 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으니까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거 그 앞에 가도 말할 거 걱정하지 마라.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할 자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작.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 자 성령이 누구라? 아버지 성령이야. 아들도 아버지, 아들 아버지도 아버지. 삼일체가 다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 성령이 다. 그럼 저는 이 원고대로요. 15분 대부분 15분이면 주시더라고요. 딱 앉죠. 그럼 15분 정도면 이걸 주셔요. 그 탁탁탁탁탁탁 줘. 그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내가 무슨 누구 백금도 아니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갖고 기도하여 이걸 놓고요. 그러고 설교를 올립니다. 이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계셔서 안 계셨어요? 모세와 함께 계셔서 안 계셨어요? 에? 아담하고 함께 계셔서 안 계셨어요? 성령님 아담하고 함께 계셨다 이 말이야. 저 노아하고 함께 계셔서 안 계셨어요? 감독 함께 동행했다 이 말이야. 그분이 노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에 성령님은 있었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님 부활할 때도 성령 현장에 있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야. 인간은 아무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돼서 무덤에서 부활돼서 나오는 걸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만이 목격한 걸 믿으시면 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이해가시면 부활의 증인이 누구라? 인간은 아무도 못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이미 부활돼서 나왔어요. 이미 예수님은 걸어다녔어요. 무덤에서 부활되는 현장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증인이 지금 증인이라는 건 봐야 현장을 목격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성령님은 그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오직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인간 베드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왜? 도망가고 어디가 있어서 갈릴리 도망가 있네. 그래도 그걸 보고 있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쫓아가서 가는 이미 부활돼서 예수님이 딱 뒤에 동산지기 마냥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인이라는 거 현장에 있었어야 부활되는 걸 보야 되는데 아무도 인간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부활을 그분이 직접 시켰기 때문에 증인인가 믿으세요. 그 증인이 내 안에 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와서 예수를 변호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순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여러분들 39절에 49절에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120문도가 베드로가 그들을 120문도를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열흘을 이 성령을 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루도 아니고 집에도 안 가고 열흘 동안을 예수님 부활승천 500명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380명은 다른 데로 가고 120명만이 다락방으로 가서 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만 성령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의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은 그 현장에 예수님을 직접 부활시킨 분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봤어요 못 봤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릴리 도망가 있는데. 자 막달라 말이 어디 있어? 집에 있었어요. 근데 현장 하나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자고.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잘 보세요. 8장 11절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수박 거덜낀지 아십니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날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 봐봐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 부활시키고 우리도 부활시키리라면서 왜 다시 여러분들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을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누구라? 성령이야.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누가 와야 된다? 왜? 그분은 목격자입니다. 할렐루야. 현장에 무덤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얘기하면요 오순절 교단은 은사나 활동하는 교단이로 무식한 목숨 교인들 가장 인테리가 오순절 교인들입니다. 아멘도 없네. 이 지구상의 8억 명의 오순절 교인들은요 진짜 멋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옷 잘 입었다고 멋쟁이가 아닌 겁니다. 멋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더 멋있지. 이게 오순절 교인들입니다. 루터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거 하나입니다. 칼빈 예정 예지의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죠. 칼빈 주인은 이제 그리고 가만히 택자 불택자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되고 갈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그래 저 불택자니까 안 나와 신방도 안 갑니다. 이게 장로교 교리야 교리. 그게 멋있어요? 핑계지 핑계. 우리는 성령이 오게 되면요 교회 오지 말라고도 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도 자동으로 와요. 이해가세요? 교회 저 문앞에서 밀어내도 들어와요. 밀어내도 들어와.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죽인다고 해도 코타곰에 들어가서 그렇죠? 로마 사람들 그렇게 나지 권타에서 죽여버린다고 해도 여러분 어디 가서 지하실 땅 토굴을 파고라도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요? 그게 여러분을 바로 이게 성령의 사람들인 걸 깨달은 사람 앞에 깨달은 사람 앞에.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러분들 죄는 정말 범하지 말고 금세 내세해서 죄사면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성령고역죄. 여러분들 예수를 부여하기도 사심을 어때? 성령을 그 한번 읽어봐요. 잡아요. 30절 한번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30절로 32절 봐봐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충격받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어때? 사람의 뭐 죄 짓는 거 가나먹어 도둑질하고 한 거 다 그 용서함 사심을 얻을 수 있어. 왜? 돈 갚으면 되니까. 변제하면 합의 보면 되니까. 살인했어도 합의 보면 돼. 가서 교통사고로 죽였어요. 정말 죽었어. 네팔서 100불이면 합의 봐요. 한국은 1억까지만 합의 봐. 어? 죄가 없어지 사심을 얻어 그거 갚아버리면. 근데 시작.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했고. 시작. 읽어봐요. 시작. 또 누구든지 발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발로 야 예수 믿으면 밥 먹어줘요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만 있어요. 사심을 어때?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심을 얻지 뭐. 여러분들 금세 대해서 제사면 성령 거역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성령을 밥 먹어봤으면 여러분도 화장실 가듯이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와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없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교만인 거야.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 세상 방법으로 안 통합니다. 인간에겐 통할지 몰라. 아나랴 삽비라가 여러분들 성령은 사람은 속여도 성령을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어떻게 속입니까?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천천만만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내 속에서 돌아가지고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 있는데? 깨달 사람 마음에, 깨달 사람 마음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 거 아닌 거 인정할 사람은 근데 다 자기 건 줄 알잖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봐봐요. 다 자기 건 거라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수 성령 받은 사람 내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크게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여러분 거요 성령 거요. 말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아이고 분들 진짜 성령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혀의 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을 시작. 값으로 사게 돼. 자, 예수님이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 우리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의 증인의 삶 살 사람아 내 몸 괜히 해놓은 게 아니야. 성령 모시고 예수의 증인되라 소리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시작. 16절 17절 보여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우리는 성전이 됐어 안 됐어요? 우리는요 내게 내 육체 내게 아니야.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건 줄 아세요? 아니야. 여러분의 소유물 아니야. 손자들이 여러분 것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입니다. 아기도 성령의 전이에요. 어른도 성령의 전이에요. 백세 막은 할머니도 여러분들 할아버지도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 여러분들 120문도가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 묘사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120명이 각각 개개인 사람에게 다 임한 거예요. 다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김순정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되면 통성기도 시키면 방언기도를 막 하시는 거 보면 야 저분은 진짜 멋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 80%의 대한민국 인구 중에 20%만이 그렇게 멋있는 삶. 교회 다녀도 80%가 성령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권사님 통성기도 시키면 막
방언한 모습을 보면 차 이러고 나, 야 저분은 멋있는 분이다. 김명순이도 뭐 어떻거나 저쩌거나 감리 저 고신 측에서 방언한다고 쫓겨났으니까. 20살, 19살서부터 전도사로 50살까지 전도사한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쫓겨났어. 성령 받았다고 쫓겨났다니까. 잘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성령 받았다고 내보낸 겁니다. 여전도사로 30년을 일을 이뤘다고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성령 받고 쫓겨나서 여기 오셔서 큰 상을 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멋있어요. 멋쟁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멋쟁입니다. 깨달 사람아, 돈 있다고 옷 잘 입었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병에 짓 가졌다고 아닙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는 모시자 이 말이에요. 이거 여기 한번 보시자 그럼. 응?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그러잖아. 너희들 나를 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시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시는데도 14장 23절을 봐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여러분들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처 갖춰놓은 거 믿으셔요? 그분을 좀 모시고 살 사람 마음에. 근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왜 불안 조절, 죄에서 가난해서 질고해서 왜 불안 조절로 삽니까? 아니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못할 것이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자정하고 사시고 모시고 살면 좀 멋있게 삽시다. 아니야. 왜 이렇게 세상에 불안하게 사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자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모시고 삽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여러분들 정말 보좌로 오르신 예수님의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저 안에 들어가서 방언 3시간 4시간 해버려요. 안 되면 더 힘스러우면 20시간 해버리면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뭐라고 방언을 하시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뭐 매시간 순간에 지나가요. 여러분들 1시간만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산에 올라갔는데 내 친구 목사님이 와서 바우교에서 지난번에는 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더니 아마 힘들었던지 이런 산이 넘었으니까 이런 4시인가 되니까 의자에 앉아갖고 자야 주의 소리치고 나는 밑에서 막 소리치는데 그래서 내가 좀 가서 인사 좀 하고 올라가서 바우로 올라갔더니 갔어. 근데 물 하나 떨어뜨리고 가서 보니까 여기다가 뭐 누가 설문했나 봐. 이게 종가 뭐 부졸란인가 뭐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가. 내가 주소 주문해서라도 저기다 이제 당회장실에 갔다. 갖다 놓았는데 나중에 만날 때 있으면 전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라도 의자 산에 갖고 올라온 거예요. 앉아서라도 2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교인들이 수만 명인데 한 5, 6만 명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교인들이 그래서 복 있는 교인들이지. 깨달으라마. 그런 목사님들 수만 명을 이끄는 목사님도 와서 산에 와서 바위에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왜 성령 강림 주관이니까 왔던 거냐. 지난번엔 저기 때 선거하고 15일 날 올라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같이 큰가 이렇게 같이들 위에서 기도하고 난 밑에서 기도하고 같이들 심내서 기도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성령의 사람 될 사람아, 그분을 모시고 살 사람 아메. 그래서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7절로부터 여러분들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성령님 여러분 가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해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요 이 땅에 계시면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그분이 그냥 올라가신 바람에 각 사람에게 그분이 영으로 오셨어야 할래요. 한번 읽어봐요. 그럼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겁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 봐봐요. 그분은 혼자 있으니까 독차자 열두자들이 에어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차지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분이 가신 바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니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유익해요. 가야 보혜사가 옵니다. 나 이거 계속 읽어봐요. 시작.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 책망하시라.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책망 설교 드려야 돼요. 그냥 에이 목사님 떠들면 너는 떠들면 떠들어.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모든 설교는 책망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맹렬하게 책망하는 게 성령. 잘못 사는 부분을 잘 살으라고 하는 건데 못 살으라는 얘기야? 잘 살으라는 얘기예요. 못되게 살으라고 이런 문제 책망을 합니까? 잘되게 잘 살으라고 책망을 합니까? 성령님은요 강산 메시지가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면 다 100% 책망입니다. 바로 못 사는 걸 바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아유, 그것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맹렬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나 잘되게 하려고 책망하지. 나 못되게 하려고 책망합니까? 깨달아라. 책망이라는 것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못되게 하려고 하면 책망하지. 아이고 놔둬버려. 책망할 필요가 없어. 묶어줄 거고 어떻게 되든가. 그러나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 정말 좋게 해주려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 바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시고 또 여러분들 이 정말 삼위일체가 되셔서 왕권을 우리에게 왔다는 거.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할 사람아 본문 내용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공중재림을 예언한 거고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은 예수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그리스도 이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영으로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 임하는 걸 예언한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오는 걸 볼 자도 있느니라. 가룟 유다는 죽어서 못 봤지만 11사도 120문도는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이 성령은 왕권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왕노로 도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왕노로 도는 게 뭐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일이 왕노로 도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여기까지 들었으면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왕권을 가진 자다. 나는 왕권 깨달으라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는 즉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 왕의 아들이면 당연히 왕노릇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왕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고 내 속에 왔습니다. 더불어 먹고 거처를 같이 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짓말하면 빼놓고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내 속에 와서 더불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 사람 마음에.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의 능력과 그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선물인 거 인정할 사람 여러분들 이 선물을 왜 공짜로 받아갖고 헛되게 안 사용을 하느냐. 그저서부터 이 노력에서 받았으면 그걸 사용할 겁니다. 그저 선물로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래? 선물로 받는 것이 더
유용한 돈을 기쁘게 씁니다. 벌어서 쓰는 돈은 좀 아까 이번에 좀 전 세계가 다 날아가도 미국도 돈을 한 사람 앞에 1,400불씩 줘갖고 1,210불 줘갖고 입이 뜯어졌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뭐 80만 원에 100만 원을 주니까 막 고기 뜯어먹는 하고 난리 나서 가니까 있고 막 식당에 가니까 식당이 다 몇 개죠 동네마다.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돈 줘갖고 아주 그냥 그 선물 받아갖고 막 먹는 하고 난리야. 우리는요 그게 노력해서 벌었으면 아까워서 못 써. 근데 나라서 그냥 주니까 선물로 주니까 막 갖다 먹어 대놓은 거야. 에? 그러니까 없어지든지 말든지 써. 아주 기쁘게 써. 우리도요 이 선물도 좀 그냥 받았으니 기쁘게 씁시다. 하네요. 쓰자 사용하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쓰든지 우리도 쓰자 이 말이에요. 은사도 쓰시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변증하고 변호는 여러분들 오순절의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12사도같이 70인같이 120문도같이 여러분들 이런 초대교인같이 우리가 멋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전세계 필요한 귀한 일꾼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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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1시간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제 오셔서 우리는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됐습니다. 가마력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변증하고 변화하여 길 되시고 진리 되셔 생명 되시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죄가 없으신 분이 허물과 죄를 우리 대신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리신 그 은총과 사랑을 아버지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귀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네 귀한 정돈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병기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으라 병을 고쳐주라 주저와 가난과 질고를 물려쳐주라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불러듯이 나타나게 한다고 저희 이맘년교회가 이 선물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이제 죽었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변화하고 변종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물과 성녀를 저 불 가운데 있는 저들을 좋게로 인도하는 내 귀한 제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왕권으로 오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큼 술에 삼아 도구 삼아 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내 귀하 덜구덜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달서부터 전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소리 집사님들 다 일소하여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예배 아버지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 이만한 자들 택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참한 울만 불순한 모습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변화하고 변종하는데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 하나님을 거쳐 삼고 오셔서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그분의 뜻과 섭리와 뜻을 증거하고 변하는데 저희들이 지체가 되며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원없이 한없이 이루어드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강물같이 강물같이 충전한 예쁜 성령당 예팍이란 충전한 마음 문화되던 저희의 개차된 수련되시는 주의 말씀에 큰 평강을 장려하게 되는 내 생명 성실하게 되는
이제 저희들 11조의 물 건축금을 이제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이제 정말 차량헌금, 정말 또 일일이 호명할 수 없지만 이제 모든 명목들 예물을 주 예수 이름 앞에 인쳐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모두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산업장에서 자녀에서 저주와 가난과 질고가 완전히 물러가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육체가 강단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주 죄와 질고 이제 정말 가난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여종과 남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사오니 완전 자유함을 누리고 되게 하여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게 지배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타는 자들 마음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바친 손길 대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 예배 성가대도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그냥 이제 해주시고 이제 원산 복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가운 입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찬양 모든 순서를 정식으로 다 이렇게 다음 6월서부터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9장 찬송가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 갖고 1시 20분에 일수합니다. 깊은 소식은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거처를 하시고 이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변증하고 변하는데 귀한 지체들이며 도구라는 그 뜻을 증거하고 변호자는 서울중앙교회의 의회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회와 직장회와 사부회와 자녀회와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모든 머리 위에와 322개 지교의 머리 위에와 우리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제 또 정말 열심히 봉사 권신하는 서울중앙교회 직분자들 머리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 주에 이제 다 일을 수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제 안 오면 내가 집에 다 쫓아갈 테니까 신방 갈 테니까 감사합니다.